2022년 3월 10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서 그가 내놓은 재외동포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다시 북텍사스에 짧은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달라스시 의회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서약을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공급망 문제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긴밀한 공조로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서 윤 당선인이 내놓은 재외동포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가 수렴한 동포사회 여론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 세계 공간에서 재외선거가 시작된 지난 2월 23일 즐겁과 영광의 대한민국 역사에 동포 여러분은 언제나 함께 계셨다며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소중한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글학교 교육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 투표소 확대,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정비 등입니다. 오늘 밤부터 또다시 북텍사스에 짧은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텍사스 교통국 텍스닷은 내일 상륙할 한파에 대비해 30번 고속도로 북쪽에 있는 다리와 고가도로에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진눈깨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쌓일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는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라스시 의회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달라스시는 러시아 사라토브시와 맺은 결연을 중단하고 시의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 연결돼 있는 달라스 기업들과의 계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 에릭 존슨 시장은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달라스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싶다며 이들은 시의 크고 분명한 지지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달라스가 다민족 사회의 일원이라면 이런 일에 나서서 우리의 목적과 감정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어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가 오늘 해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터키 안탈리아에서 만나 회담했지만 돌파구 없이 종료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10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